예, 반갑습니다. 새해도 벌써 보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원로 선지님들 올한 해도 강량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후배 동지님들도 올한해 세우신 계획이 다 원만 성취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의 법문은 영산의 범현동 이씨제각에서 부인 제자에게서란 최초 법어 중한 법문입니다. 최초 법어가 원기, 원년에 발표되었다는 것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부안 복내정사에서 교법을 초안하시고 원기 5년에 교광을 발표하셨죠. 당시 교광 제정에 직접 수행을 했던 정산이 대종사께서 내가 원기 원년 5월에 최초 법어를 구상했다고 하신 말씀을 토대로 창건사에 원기 원년에 설하셨다고 기록한 것이 근거가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초전 법륜이 사제설이 바로 불교의 근본 교리인 것처럼 최초 법어는 인생의 요도인 사은사요와 공부 요도인 삼학팔조 교리의 원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문이 다시 대중 앞에서 설해지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원기 13년 음력 2월에 대종사께서 송교를 데리고 서울에 행가를 하십니다. 그때 이공주 등 7, 8인을 대상으로 설법을 하시게 됐는데 그 설법이 월말통신 창간호 5월호거든요. 5월의 약자로 강자되는 법문이라는 제목으로 수록이 됩니다. 월말통신 우리가 다 알듯이 엄불교 최초의 정기 간행물인데 그 정기 간행물 창간호에 이 법문이 실린 거죠. 당시 월말통신은 법설, 감각권, 처리권, 예회록, 인사, 동정, 본관과 지부, 군항 이런 것들이 수록이 됐습니다. 창간호는 강판에다 글씨를 써가지고 프린트로 다섯 부를 인쇄를 했다고 합니다. 창립 1대 1회 총회가 원기 13년 3월에 있었는데 당시에 총부 본관 위에 교당은 영산과 경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섯 분은 대종사께서 한번 보셨을 것 같고, 총부 교무부에 한분 있었을 것 같고요. 영산에 한분 보내고, 경성에 한분 보내고, 총부 예회 때 보지 않았을까, 제 추정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교과서 위에는 대종사님 법문을 받들 길이 월말에 오는 월말통신에 수록된 법문을 교무가 대중 앞에서 읽어주고 본인이 연마하는 내용을 설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 대종사님 법문이 얼마나 극절하게 다가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 최초의 법어절에 보면 대종사 안으로 모든 교법을 참고하신 후 다시 밖으로 시국을 살펴보시어 정신 도덕의 부활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느끼시고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라는 표어를 제정하시니 이것이 곧 계구요 표어이다. 뒤에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다시 시국에 대한 감상과 그에 따른 새 세상 건설의 대적을 최초 법으로 발표하시니 곧 수신의 요법, 제가의 요법, 강자약자 진화의 요법,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개교 표어와 최초 법어의 공통점이 뭐냐면 당시 시국을 살펴보시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개교 표어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초 법어 역시 당시 시국에 대한 감상과 그에 따른 새 세상 건설의 대책으로서 법문을 하셨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교사에 보면 강자 약자의 진화서요법은 강자는 자리이타로 약자를 진화시키며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아 강약이 서로 진화하는 길로 나가야 상급 없는 새 세상을 이룩한다는 것이오라고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올해 신년 법문을 받들기 전까지는 강자약자 진화사요법과 사요법문을 분리해서 연말을 했지 사요가 강자약자 진화상요법을 실천하는 길로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문을 받들고서야 그걸 새롭게 알아차리고 법문을 연마하다 보니까 종교로서 원불교 가르침의 지평이 참 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강자약자가 진화를 하는데 이 사요가 그 길이다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식을 넓게 해주는가 하는 것이죠. 수신호요법, 재가요법, 그 다음은 하고 물어보면 아마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교전을 보신 분이나 의례 이 말씀을 듣는 분이 질문하면 우리 인식의 관성으로 재가요법 다음에는 치구구요법, 평천화요법 그렇게 생각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종사께서는 그 인식을 훌쩍 뛰어넘어서 화두처럼 뛰어넘어서 강자, 약자, 진화상요법, 지도인으로서 가추할요법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럼 이 법문은 당시 제자에게만 하신 법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와는 달리 가정국가 세계 양상이 많이 달라졌죠. 시대와 장소는 달라졌지만 강약의 구도는 항상 남아있습니다. 또 그 강자와 약자도 처음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음양상승의 도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변해왔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서 해방이 돼서 그 해방의 기쁨을 채 5년도 누리기 전에 한국전쟁이 발발해서 나라가 초토화됐고 전후 우리나라 경제사정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 최빈국이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저 젊은 시절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할 때 최루탄 속을 헤매고 다니면서 대종사께서 어변성룡 법문을 하셨다는 말씀을 믿질 않았습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씀이냐 하는 생각을 했었죠.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역사의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런 굴곡이 없이 순리대로만 우리나라가 쭉 왔더라면 아마 지금 세계 5대 강국 안에는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대종사께서 당시 시국을 보시고 내놓으신 법문인 개교표, 개교동기, 최초법어를 우리가 연마해 보면 참 달리 보입니다. 개교동기 현안은 우리말로 풀면 지금 여기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대종사께서 100년 전에 개교표를, 개교동기를 말씀하실 때 현아 그 즈음에 지금 여기와 그 법문을 설하신 지 100년이 지난 이 즈음에 현하 지금 여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럼 이 현하는 100년 전에 그 시점, 그 시기, 그 장소에만 해당되고 100년 후에 지금 여기 이 장소에서만 해당이 되느냐, 이 나라에서만 해당이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이후에 무수히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 회상이 우리 교법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때 그때
그 나라 그 자리에서 현하는 현하를 설하신 개교의 동기는 항상 살아서 온 인류에게 전해지는 법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즈음에도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과 사연은 어느 나라 어느 때든 다 통용이 되어야만 하는 가르침이다 그 말씀이죠.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강자약자가 진화하는 길인 사요로 평등 세상을 구현해야 하는 그런 몫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요로서 강자약자가 진화해서 평등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나라 여건에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는 사회의 상당 부분이 실현이 되어 있는 나라가 있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정이 있겠지만 그 사회의 가르침을 일상 수행 요법의 가르침으로 다시 적용을 해보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사람에게든지 통용되지 않는 법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요는 종교로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지향점을 밝히신 법문이겠죠. 사은 보은을 하면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사요를 실현하면 이 세상을 평등한 세상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요의 첫 번째 자력양성으로 강자약자를 진화해서 이루는 인권평등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성가 자력양성가에 보면 제 힘을 기른 곳에 참 자유가 있고 제 힘을 기른 곳에 큰 평등 온다고 그랬습니다. 자력을 기르면 자유와 평등이 온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력양성은 먼저 자력으로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력양성이 초기 경전에는 남녀 권리 동일이었다가 원기 18년 불교 정전에 자력양성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남녀 권리 동일을 선언한 1930년대 그 즈음에 이 법문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지금 봐도 너무 놀랍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는 봉건사회에 나타난 남녀, 적서 등 차별이 만연된 그런 행태를 벗어나서 개인이나 사회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자는데 뜻을 두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부정당한 의뢰생활을 버리고 자력으로 살라고 덧붙여 강조를 해주셨죠. 우리가 자력으로 공부삼아 양성해야 할 길은 정신의 자주력, 육체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 이렇게 대산종사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정신의 자주력을 세우는 길은 정신수양의 주축이 될 텐데요. 선이나 참회, 기도 등으로서 그 자주력을 길러야 될 텐데 어느 교무님께서 저한테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해주셨어요. 자력을 공부 삼을 때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잘해야 된다 그래요. 무슨 뜻인가 아무리 궁리해도 몰라서 되물었더니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복되고 은혜 받을 일은 더하고 죄되고 무겁게 짐될 일은 빼고 남이 잘하면 곱해주고 슬픔과 고통은 나누고 그러더라고요. 그럴듯하십니까? 육신의 자활력을 말씀하셨습니다. 대종사께서 그러셨죠? 남녀를 물러나고 어리고 늙고 병들고 해서 어찌할 수 없는 처지 외에는 의리 생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느 선배 교무님이 총부의 회의가 있어서 총부를 간다고 하니까 부교무님이 교당 앞에 교당 차를 딱 정차를 해놨더랍니다. 교무님께서 부교무님
나 버스로 다녀올 테니까 부교모님 그 시간에 청소년 교화 잘하세요 그랬대요. 버스 타고 총부회의를 다녀가셨습니다. 저도 그 가르침을 듣고 교당에서 들을 때 제가 움직이려고 부교모한테 차 운전해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경제 자립력을 세우는 길이죠. 탑산 이허장 교도님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이 어른이 종형님 인연으로 영산에서 대종사님을 뵀는데 그때 말씀이 또 만나겠구나 하셨답니다. 해방 후에 봉동에서 약국을 열으셔서 자식들 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났는데 어느 즈음에 내가 서울에다 집을 하나 사둬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돈 보따리를 싸서 이제 서울로 가요. 한강대교를 넘어가면서 한강물을 보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봉동 사람들 덕에 돈 벌어가지고 우리 가족도 교육시키고 잘 살고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그 길로 되돌아오셔가지고 가족들을 앉혀놓고 이 앞으로 내가 약국 운영해서 버는 돈은 전부 다 불사에 쓰겠다 선언을 하시고 그 이후로는 불사에 다 쓰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자본위로 강약진화를 해서 이루는 지식평등은 어떻게 할 거냐? 정전의 지자본위는 지혜로운 사람이 중심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가르침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육대유령에는 지우, 차, 별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모든 차별이 다 없어져야 되지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별은 남아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자는 우자를 가르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을 가르치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배워야 참되게 지식평등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방면 어느 계급의 사람에게라도 나에게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반드시 몸을 굽혀서 그것을 배워야 하거늘 사람들 중에는 제각기 되지 못한 아만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배울 기회를 놓치고 마는 수가 허다하다고 하셨습니다. 원기 25년 4월을 총회 후에 제1회 교도 교리 강연대회가 있었답니다. 전국에서 연사들과 구경꾼들이 총부 대각전에 모였는데 그날 26명이 출연을 했답니다. 대종사께서 직접 강평도 하시고 채점까지 하셨는데 1등은 영광교당 이병호, 2등 남부민교당 김응섭, 1위교당 이세호, 3등은 서울교당 황정신행과 총부 최상옥이 받았대요. 특상은 15세 소년인 김정용이 식갑을 받았는데 어리고 교리를 잘 몰라서 주산종사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란 제목으로 원고를 써줬대요. 그 원고를 달달 외우면서 몸짓을 어떻게 하란 지도까지 다 받아가지고 강연해가지고 특상이라는데 대종사께서 식갑이다. 아주 잘했다. 장래 큰 연사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대회가 끝나고 경성에서 온 신식 여성인 황정신행과 성성원이 시골 사람들에게 1, 2등을 뺏기냐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서울에 가서 이 동진화 교무님에게 푸념을 늘어놨거든요. 대종사께서 얼마 뒤에 서울에 가시니까 이 동진화께 어째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섭섭한 생각이 있었다면서? 설사 교무가 대신 써줬다고 하자. 그런데 그대들 듣기에도 잘 하더냐 못 하더냐
대중들이 박수와 감동은 어느 정도더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배우려고 교무에게 열심히 쫓아다니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은 교무에게 배우려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봤냐? 내가 더 배웠네, 지식 여성이네 하면서 마음속에 꽉 차있는 아상을 버려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당한 일에 따라서 배워야 할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 본의 조목이 이르시기를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과 모든 정사를 하는 것, 생활에 대한 지식, 학문과 기술, 기타 모든 상식이 나 이상이 되면 스승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데 모든 조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차별 있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달하자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동학교인 하루는 대종사께 와서 여쭙니다. 어떻게 하면 지식이 넓어질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나는 무슨 일이든지 나 혼자 연구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응대할 때 거기서 지식을 취해서 쓰는데 그대를 대할 때는 내가 지금 동학의 지식을 얻게 되고 다른 교인을 대할 때는 또 그 종교의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사께서도 그러셨단 말씀입니다. 타자녀 교육으로 강자 약자 진화해서 이루는 교육평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타자녀 교육이 이르셨거든요. 교육의 결함 조목이 없어지는 기회를 만난 우리는 그 다음 귀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타자녀라도 그랬습니다.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타자녀라도 내 자녀와 같이 교육하기 위해서 모든 교육기관에 힘 미치는 대로 조력도 하며 또는 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몇 사람이든지 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무리해서 하라고는 안 했어요. 몇 사람이든지 자기가 나은 셈치고 교육을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제 아버지가 열반하시기 오래전에 저한테 당신 장례 비용을 미리 주셨어요. 미리 주셨는데 그거를 제 어머니께서 옆에서 보시고 저한테 그러세요. 부처님 나신 나라에 학교를 짓는다던데 아버지 목소리를 좀 내놓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삼동 인터내셔널 하다 그 돈을 기부를 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내셨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거두절미하고 대종사님이 타자녀 교육하라고 그랬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그 시골 할머니가 그 말 하시는 걸 보고 내가 그냥 시쳇말로 뻥 쪘습니다. 학교 문턱도 안 간 양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종사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글자를 겨우 해독한 시골 할머니 그러니 타자녀 교육하라고 그랬다니까 그런 마음을 내시더란 거죠. 자, 이제 타자녀 교육은 일상수행요법에서는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황석영 소설 아우를 위하여라는 책에 보면 똑같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가르치는 신분에 있는데 한 분은 그 신분을 소홀히 하고 한 분은 그 가르치는 일을 충실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배경은 한국 전쟁 후에 부산의 배경입니다. 담임 선생은 학교 앞에다 가게를 하나 차려놓고 수업은 한운둥 만운둥 해요. 그 사이 학급은 기지촌 아이들이 학급을 장악을 합니다. 애들 걸 뺐죠. 뺏어서 쓰는데 이 선생 그걸 눈 감아주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늘날 기지촌 아이들이 양조장 주인집 아들 도시락을 뺏어서 먹습니다. 그 일이 다반사죠. 얼마 안 있다가 예쁜 여자 교생 선생이 옵니다. 이 모스마들이 그 예쁜 여자 선생님의 호감을 살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 이 여선생 꿈쩍을 안 하고 그날도 역시 도시락을 뺏겨서 울고 있는 양조장집 아들을 데려다가 당신이 싸온 도시락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나눠 먹이면서 엄마한테 가서 도시락 두 개 싸달라고 해주면 안 될까 그래요. 그럼 하나는 뺏겨도 지는 먹을 게 있잖아요. 네. 다른 아이에게도 도시락 두 개 싸달라고 하면 안 될까 해가지고 아이들이 도시락 두 개 싸온 아이들이 몇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후에 아이들이 도시락 뺏어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세계에도 민주적인 그런 모습의 질서가 잡혔다는 그런 내용이 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도자 숭배로 강자 약자를 진화해서 이루는 평등. 공도자란 누구일까요? 개인의 삶이나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서 울타리 없이 대중을 위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하는 분을 일러서 우리가 공도자 또는 그런 분들은 공익심이 있는 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법문에 세계, 국가, 사회나 종교계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국가, 세계, 사회, 종교계 그 종교계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다. 그래서 그 공적에 따라서 예우를 어떤 도리를 할 거냐? 아주 쉽죠.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도리로서 하라 그랬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도리로 공도자를 잘 모시란 말씀이죠. 우리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공도사업을 잘 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죠.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옆에 추모비 하나가 서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의료진들이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갔다가 의료진이 탄 헬기가 추락이 돼서 희생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운 추모비인데 매년 기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과 재학생들이 모여서 거기서 대학교당 주관으로 추모제를 지냅니다. 그 정신을 잊기 위해서 해마다 어려운 나라에 의료봉사를 갑니다. 이것은 의술로서 인류애를 전하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 동참한 예비 의료인들에게 공익심을 심어주자는 뜻도 있습니다. 저희 전무치인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직장인들은 연말 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공제 항목 대상을 보면 보험이나 연금 등 나를 위해 써가지고 공제받는 게 있고요. 종교기관이나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에 기부를 해서 공제되는 금액이 또 있습니다. 대종사님 가르침으로는 해수, 해시 그러겠죠. 해수, 해시. 딱 맞지는 않은데 여하튼 그 공제를 받는 걸 보면 나를 위해 써가지고 공제받는 게 있고 남을 위해 써서 공도를 위해 써서 공제받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두드려 봤을 때 나는 어느 쪽으로 공제받는 게 더 맞냐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한 해 마무리할 때 내가 공익심을 어떻게 발휘하고 쓴 그 단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사유로서 강자 약자 진화의 도를 실현해서 평등한 세상을 구현하는데 우리 개인도 힘쓰고 교단도 함께 힘쓰고 우리 모두가 힘써서 그런 모든 면면이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